자, 저번에 이어서 32번부터, 고등학교 2학년 3월 2017년 거 32번부터 쭉 한번 읽고 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32번에 주요 어휘 나와 있는 거 있죠? Rocket bomb, 그 다음에 flying bomb. 특별한 건 없군요. 이 consistently라고 이 단어 꼭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consistent가, 원래 지속적인, 일관적인. 그래서, consistently는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또는 일관되게 쭉 계속해서,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물론, consistently 라고 하는 형태보다 consistent 라고 하는 형용사형으로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그래서, 뭐,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글의 성향을 묻는 이런 내용들 할 때, consistent 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다음에 뭐 mistarget, impopulate, 거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secret agent 할때이 agent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오거든요. agent 이게 요원이란 뜻이에요. secret agent은 비밀 요원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고 이 글은 글이 어려운 글들은 아니므로 다음에 여기 볼까요? 뭐 여기도 deceptive, deceive가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죠. deceive가 속이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나오는 deception이라고 하는 명사형, deceptive 하면 거짓되는, 속이는, 기만적인, 이란 단어들도 한번 알아놓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와, 뒤에 햇볕이 나오니까, 어둡다, 그치, 완전히. 되게 밝은데? 자, 여기에 답은 빈칸 넣기 문제인데 어렵진 않은 feeding the enemy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때 feed가 원래 먹이를 주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정보를 주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 enemy 적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봅시다. In 1944, the German rocket bomb attack on London. 자, 독일의 캡 공격이란 말이 되겠네요. 그죠? 잠깐만 이게 왜 직선이 안 되지? 되지. 독일의 로켓 공격이 어디 런던에 대한 독일의 로켓 공격이 갑자기 에스컬레이트. 우리 에스컬레이트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증가되었다. Over 2000 V1 flying bomb. 자, 2000개가 넘는 이 V1 폭탄 이름인가 봐요. 이게 fell on the city 도시에 떨어져서 컴마 그리고 분사구문 killing more than 5000 people 50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고 and wounding 상처 주었다. 부상 당하게 했다. many more 더 많은 사람을 부상 당하게 했다. somehow however 아무튼 그런데 somehow 어느 정도는 the German consistently missed 지속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이 독일 군들이 miss their target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놓쳤었다는 말이죠. bomb that was intended. intended는 의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도하다. 근데 수동태니까 의도되어진 폭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Bombs that were intended, 의도되어진 뭐 for Tower Bridge or 피카딜리 이 극장 이름이죠. 고유 명사죠. Tower Bridge라든지 피카딜리라고 하는 큰 극장으로 의도되었던 폭탄들이 would fall well shot up. 자, shot up은 부족한 결핍함. 그래서 city, 도시 근처에 떨어지겠고 landing in the less Well shot of the city. 도시에서 좀못 미쳐서 떨어지고, land는 착륙하다. In the less populated suburb. 덜 거주가 되어 있는 교외 지역. populate가 인구가 거주하다인데, 덜 거주되어진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한게 아니고, 거주가 잘안 되어 있는 교외 지역의 폭탄이 떨어졌었다란 말이죠. 상당히 많이 다치고, 폭탄이 집중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놓쳤군요, 독일군이.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이었다. 컴마, 컴마. In fixing their target. 자, in, ing가 나오면 보통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되죠. 그들의 타겟을, 자, fixing 할 때,
픽싱할 때, 결정을 내릴 때, the Germans, 독일군들은 rely on, rely on은 의존하다, depend on하고 똑같죠. 의존하다. secret agent, 비밀 요원에 의존했었다. They had planted in England, 영국에 그들이 심어놓은 비밀 요원들의 정보에 의존을 했겠죠. They did not know that. 근데 그들은, 이 독일군들은 알지 못했죠. This agent, 이란 비밀 요원들이 had been discovered, 이미 발각이 되어졌다. 수동태를 썼군요. had been pp, 이미 발각이 되어져 버려서, 그리고 또 that, yeah, in their place. 자, 그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English controlled agent, 영국군이 통제하는 비밀 요원들이 were giving them, 그들에게 subtly disinformation, 중요한 거죠. 상당히 잘못된 정보, 속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subtly는 미묘하게 이런 말인데요. 교묘하게 거짓된 너무 거짓됨 이상하니까 교묘하게 거짓된 정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The bomb would hit farther and farther from the target every time they fell. 폭탄들은 자 hit 가격했다. Farther and farther 더 점점 더 멀리로부터 from the target 자 그들의 목표물로부터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라는 표현이에요. They fell 그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타겟, 목표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지곤 했다. 이 would hit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계속해서 멀리 떨어지곤 했다. By the end of the attack. 자, 그래서 공격이, 이제 그 폭탄 공격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쯤에는 the landing, 그 폭탄들은 on cow, in the country, 시골에 있는 소에게 떨어진다거나 하기도 했죠. 그래서 답이 3번인데 By feeding the enemy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적들에게 제공함으로써 the English army, 영국군은 gain a strong advantage, 아주 큰 이점을 얻게 되었다. 이득을 보게 되었다. gain a strong advantage, 이득을 보게 되었다. advantage라는 단어도 advantage는 반대말은 disadvantage죠. 영국군이 독일군으로부터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독일군은 손해를 보고 영국군은 이득을 보고 독일군은 에이전트를 심어놨지만 이 사람들이 발각이 had been discovered 돼서 적들에게 deceptiv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할 때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글의 문맥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번은 마치고 33번으로 넘어갔어. 33번은 단어들 한번 볼까요? spend money on, 뭐뭐에 대해 돈을 쓰다. 시간이나 돈을 쓰다 할 때 spend on이 간혹 나오거든요. spend on은 간혹 생략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치사 on이 spend하고 좀 친하다는 걸 일단 한번 알아놓고요. revolve, revolve는 돌다 라는 뜻인데 revolve round 하면은 뭐뭐를 중심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consumption은 소비하다, consume이라고 한 단어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소비란 뜻이고요. commodity는 상품, 물품, bill, expense. expense라는 단어도 우리 많이 봤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expensive, 값비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crude oil이나 tension, middle east, 중동, driver 몰고 가다니까요. utility bill, 공과금 청구서. 이것도 예전에 모의고사 한번 나왔었는데, utility 사용료란 뜻이죠. 그러면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3번 보고 있어요, 지금. 지문 하나 놓쳤다, 지은은. 답이 1번이니까 1번 일단 한번 넣어놓고 시작해볼까요? In act with commodity on the daily basis. daily basis라는 단어 꼭 알아두십시오. 일상적으로? 이런 말이죠. 평상시에? In act with commodity. commodity는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제품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interact 이런 표현인데요.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on daily basis 뭐 매일 일상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매일이라고 합시다. 날마다 commodity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제품들과 상호작용을 한대요. 그런가요?
If you will stop and think about it, 만약 당신이 진짜 한번 멈춰서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most of what every people spend their money on revolves around consumption of commodities. 대부분의 것들이죠. What은 대부분, 무엇 무엇의 대부분, 뭐 what average people spend their money on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What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예요. Average people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은 revolve around 무엇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란 말이죠. Consumption of commodities, 어떤 물건의 소비 주변에 돌고 있다란 말은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거 대부분은 뭐예요? 물건 사는 데 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좀 독특하게 revolves around라는 표현이 좀 독특해서 이런 표현들은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도가 있다. 노란색으로 하나 표시를 따로 해놓을게요. 이 문장이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Most of people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most of 다음에 문장이 나왔잖아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돈들은 주로 물건을 소비하는 중심으로 돌아간다. Revolves, 무엇을 중심으로 돌다 란 말이죠.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예를 들어주고 있죠. 어려운 문장으로 어떻게 한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으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났을 때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 might drink a cup of coffee. 당신은 아마 커피 한 잔을 마실지도 모르겠다. On the way to work, 그리고 직장에 가는 도중에 You might put gasoline in your car. 당신 차에 gasoline, 기름을 넣을 수도 있다. When you pay your electric bill, 당신이 이게 전기료, 전기세란 말이죠. 당신이 당신의 전기 청구서, 요금 청구서에 돈을 낼 때에도 또는 buy a car, 자동차를 살 때에도 but could buy clothes, 옷을 살 때에도 심지어 bake a cake, 케이크를 구울 때에도 you are spending money, 당신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 어디에다가? on commodity related expenses. 자, 이거죠. 제품과 관계에 있는 비용. 똑같은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consumption of commodities 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썼는데 이번에는 commodity related expenses 라고 하는 표현. 위에 나와 있는 제품 소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든지 제품과 관련된 비용에 돈을 쓰고 있다라든지 하는 말은 단어는 약간 바꿨지만 같은 맥락이죠. The price of this item, 이러한 물건들의 가격은 dependent on, 이것도 중요한 수거죠. 아까 rely on, depend on하고 똑같습니다.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엇무엇에 달려있다, 뭐뭐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또 뭐뭐에 의존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물건 가격들은 어디? The price of a physical commodity. 자, 물질적인 생품, 제품들의 가격에 따라 달려있다란 말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physical commodity, 우리말로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물질적인 가격, 이거보다 실물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실물 제품, 실질적인 물건이란 말, 실물 제품의 가격에, 이게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죠?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 근데 자전거를 산다. 그럼 자전거는 철로 만들어져 있죠. 철이라고 하는 physical commodity, 철이라고 하는 원자재, 철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의 가격, the price of this item, 물건 가격도 올라가죠. 그래서 제품의 가격, 이런 제품의 가격은 그 제품의 물질, 즉 실물 제품 또는 원자재의 가격에 따라 달려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when crude oil, 원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하나 상식으로 알아놨어요. 원유. 기름에는 가솔린이 있고 뭐 휘발유죠.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고 등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합해 가지고 원래 땅에서 캐어난 것을 우리가 원유라고 하죠. 근데 원유 가격의 rise 상승했을 때 뭐 때문에 increased tension 긴장감 때문에 뭐 미드리스트 중동에서의 늘어난 긴장감. 중동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석유 가격에,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중동에서의 커진 긴장감 때문에 석유 원유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you can easily see this 이러한 일을 in gasoline price 기름값에서 바로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가 됐건 그 주유소 앞에는 항상 기름 가격표가 딱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게 수시로 바뀌죠. 뭐 심할 때는 일주일 단위로 바뀌기도 하고 계속 바뀌죠. 자, when 그게 하나의 예이란 말이죠. When excessive heat dry up demands for natural gas. 그래서 과도한 과열 경쟁이 dry up 몰고 가다란 말이죠. demand 수요를 더 높게 몰고 가다. For natural gas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demand가 수요죠. 이런 수요를 더 끌어올려 버렸을 때에는 그럴 때는 또 you can also see it is in your utility bill. 여기서는 이제 또 이것도 전기세죠. 당신의 뭐 사용료 집에서는 난방비, 가스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매일매일 우리는 제품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카마르티는 물건, 제품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제품과 상호교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죠. 기름값도 마찬가지, 가스비도 마찬가지, 아까 중간에 막 나왔던 옷을 사거나 케이크를 구울 때조차도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빈칸이 넣어진 저 문장이 바로 topic sentence이고요. 중요한 표현들로는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revolve around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즉 이 부분,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앞부분에서 어떻게든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들어주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 사선으로 된 앞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런 데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34번, 30번 때는 이제 지뢰밭이죠, 여러분들. 34번은 무슨 내용인가요? 한 단어 한번 봅시다, 이것도. 원래 deprive가 빼앗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deprive 이 단어 자체도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빼앗다, 박탈하다 라는 뜻이죠. 박탈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deprive 다음은 빼앗긴 이란 뜻이 되겠죠. 빼앗김을 당한,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이 궁핍 된, 빼앗아 보니까 결핍된 이란 뜻으로 외워놓으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결핍된. observation이 관찰, exploration 탐구, 뭐 그 다음에 profound 심문, otherwise 쭉 특별히 어려운 거 놓고 declare가 선언하다, 분명히 말하다, describe 묘사하다, so called 이른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와서 봅시다. 이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우한가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상대적이다. 이 relative가 저번에 시험에 나왔었구나. 답은 2번인데요. How deprived we are.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답을 넣어놓고 실제로 이 relative가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시험 문제로는 상당히 이 부분 relative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우리의 감각, 뭐 얼마나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빈곤한 상태인가, 빼앗긴 상태인가에 대한 느낌. 나는 집에 돈도 없고 결력도 없고 뭣도 없고 난 정말 다 deprived 된 상태야 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은 상대적이다, relative, 상대적인 topic word입니다. This is an observation. 이것은 하나의 관찰이다. 어떤 관찰이냐면요, It's both obvious and upon exploration deeply profound and explain all kinds of otherwise puzzling observation.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자, 이것은 관찰은 관찰인데 어떤 It's both obvious, 분명한, obvious는 분명한, 정확한, 분명한이죠. 이건 굉장히 분명하면서도 또는 deeply profound, 아주 아주 심오한 upon exploration, 이게 exploration은 탐험, 탐구 이런 뜻인데 깊숙이 탐험을 해보면 아주 심오하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면서 또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심오하기도 해.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관찰인데, 엑스플레인, 이것이 설명해줘. 옳고 좋아. 자, 모든 종류에, 자, otherwise는 따로 설명해서 따로 딱 빼가지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puzzling observation, 굉장히 puzzle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당황시키잖아요. 그래서 puzzling 하면 당황스러운 이란 뜻이에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때 퍼즐링도 ing죠. 관찰이 사람을 당황시키고 있는 중 또는 관찰이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게 하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죠. 퍼즐드 하면 틀립니다. 이게 퍼즐드 하면 틀리죠. 당황하고 있는, 당황되어진 관찰. 관찰은 당황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우한가, 우리는 얼마나, 그, 뭔가 박탈되어 있는가라는 느낌은 상대적인데, 가만 지켜보면,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한 사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게 아주 분명하고, 또 깊이 보면은, 아주 심오한 내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종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which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which has highest suicide rate? 자, do you, for example 일단 빼버리고요. 이런 것들 나중에, 그, 접속사 문제로도 나오죠. 그 다음에, which do you think has 할 때, do you think를 제일 나중에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삽입구라고 해요. 가로 쳐가지고, 자, which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이거 which has a higher suicide rate 이걸 먼저 해석해 보세요. which 어느 것이 has a higher suicide rate 더 높을 자살 비율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문장이 나가다가 앞에 음사가 나오고 do you think, do you guess, do you imagine 이런 게 나오면 삽입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것만 따로 빼가지고 제일 나중에 해석을 해주면 해석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안 그러고 이어서 해석을 하면 어색하죠. 더군다나 for example라는 접속사까지 끼워놓으니까 잘못하면 해석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자 어느 것이 어느 나라가 더 자살 비율이 높다라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느냐 뭐 country whose 나라들 중에서 그 나라의 citizen 시민들이 declare 선언하다 themselves 그들이 자신이 to be very happy 매우 행복하다라고 선언하는 나라들 예를 들면 Switzerland, Denmark, Iceland, Netherlands and Canada could you like 이런 것들 이런 나라들이죠. 자기들이 아주 잘 살고 있고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고 사는 이런 나라들이 더 높을까? 아니면 or 아니면 country like Greece,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안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citizen 사람들 describe 아까는 declare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describe라는 단어를 썼네. 똑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같은 단어 안 쓰려고 이거 paraphrasing 한 건데요. 스스로를 declare 불행하다고 declare했던 이런 나라들과 아니. 행복하다고 했던 이런 나들과 그 다음에 describe 묘사했던 자기 스스로를 as not happy as at all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를 묘사했던 나라들 그래서 스위스나 덴마크나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뭐 자기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이고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이들 나라 중 어느 것이 더 높은 자살 비율을 갖고 있겠느냐 라고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느냐 이제 물어본 것이죠. 답은 so called 소위 이른바 so called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소위 happy country 행복한 나라들이다. 진짜? If you are dressed in place 만약 당신이 옷을 입고 있다 어떤 장소에 대한 어떤 장소에면 most people are pretty unhappy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pretty는 매우란 뜻이에요. 매우 행복하지 않은 매우 불행한 장소에 dressed in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있다면 you compare yourself 당신은 비교할 것이다 당신 자신을 to those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다 나는 불행해 하니까 나도 그 사람들 쟤들은 불행한데 나랑 비교해보니까 낫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And you don't 그래서 you don't feel at the bad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But 그런데 can you imagine 한번 상상해봐 how difficult it must be 그것이 얼마나 굉장히 어려울 것인지를 뭐 to be depressed it 가주어 to 진주어죠 to be depressed in a country 그 나라에서 우울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어떤 나라? where?
관계 부사가 쓰였죠. Everyone else has a big smile on their face.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만 우울해. 그런 것이 얼마나 difficult, how difficult,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한번 상상해봐.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아까 캐나다 같은 덴마크 같은 이런 나라에서 자살률이 더 높게 일어나는 거야. 왜? 상대적이니까. 모든 단어 하나는 relative라고 하는 상대적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압축이 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라서 절대적으로 행복한 나라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다.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란 말밖에는 해석이 할 수가 없죠. 이걸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35번 봅시다. 35번. 어휘를 보면 contentment, 이 정도는 이렇게 아스테릭스 표를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content가 만족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contentment는 만족감, enhance는 풍부하게 하다 라는 뜻이에요. 뭘 높이다, 생산성을 높이다, 향상시키다. 그 다음에 productivity, produce, 생산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형 생산성, productivity. moreover 하면 게다가, 첨가의 의미고요. organization purchasing, purchase가 구매하다, buy하고 똑같은 단어인데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다. 이런 글도 이거 보시면 이런 순서 배열 내지는 관계없는 문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접속사 문제로나 다시 순서 배열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주제찾기로도 할 수 있겠다. 그지? 답은 4번은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빼놓고. Companies would like to enhance employee contentment. 자, would like to. 자, would like to. Would like는 여러분 want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would like하고 want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want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처럼 would like 다음에도 to 부정사가 나와서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회사들은 자 enhance, 풍요롭게 해주기를 원해요. 올리고 싶기를 원하죠. enhance, 올리다, 풍요롭게 하다. 무엇을?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싶어 하죠. on the job,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그죠? 회사들은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원하죠. 세브리즘 몇 가지 이유에서 또 그러는데요. job satisfaction, 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job satisfaction, 직업 만족도. 이때 satisfaction이라는 단어는 contentment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 단어와 요 단어는 같은 말이다. 직업 만족도는 뭘 향상시키냐면 productivity,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든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근로자들이 행복하면 불량률도 적어지고 같은 시간대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내는, 그래서 회사 이익이 되는 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happy employee, 왜냐하면 방금 말했듯이 행복한 직원들은 work hard, 더 열심히 일을 하고 come along, 그래서 허락하게 된다, 허용하게 된다. allow them to produce more at lower cost, 낮은 비용에도 더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단어들 여러분, 더 낮은 비용, 생산성을 향상시켜, 그죠? 더 많이 생산해, 더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비교급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은요, 나중에 단어 넣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시 이렇게 많이 문제를 변형시킬 수가 있겠죠. 더 낮은 비용에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한단 말이죠. 게다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게다가 in many service organization, 많은 서비스 회사 즉 단체들에서는 client satisfaction,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종종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 근데 directly 하면은 직접적으로 뭐뭐에 달려있다. depend on은 이 모의고사에서만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네요. depend on the attitude of employee, 직원의 태도에 달려있죠. 그렇죠. 특히 서비스 직업, 백화점 아니면 상점 해가지고 옷 사는데 직원이 불친절하면 당장 옷 사기 싫죠. 이렇게 많은 서비스 직종에서, 서비스 단체에서는 고객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직원 태도에 달려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은 company's face for the customer, 고객을 향한 회사의 얼굴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Because people's purchasing pattern,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이때 포르체싱 구매하다 할 때 구매, 우리도 그냥 사다 할 때 사다란 쓰지만 좀 고상하게 쓸 때는 구매하다란 단어를 한국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다가 buy라면 구매하다는 purcha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purchase. 고객들의 구매 패턴은 영향을 받아요. affected. 이게 affect가 영향을 주다인데 수동태이므로 영향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면 how they feel.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는가 during their buying experience. 자기가 그것을 구매하는 포처스 안 썼네. 똑같은 buy 썼네. 구매 경험을 하는 동안에 during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걸 사는 동안 어떤 느낌이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영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happy employee. 자, matter. 이때 matter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행복한 직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 이 사람이 고객의 얼굴인데, 고객을 향하는 회사의 얼굴인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영향을 받거든. 얼마나 중요해요. When workers are dissatisfied, 그리고 근로자들이 dissatisfied, 만족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their unhappiness, 그들의 불행함이 make the customer's experience worse. 자, 이 worse라는 단어도. 소비자들, 이 고객의 경험을 worse, 악화시켜버린단 말이죠. 악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consumer buy less, 그죠? 더 적게 구매를 하고 and company performance suffer, 그리고 고객의 수익률은 이때 performance는 원래 수행하다 할 때 그 수행이잖아요. 근데 회사의 수행 능력, 즉 회사의 수익은 suffer, 고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뭐 이제 4번은 답이 아니니까 일단 뭐 빼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뭐 product cost, 뭐 제품이 더 많이 비싸면 비쌀 때 하지만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의 가치는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진다.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제품이 비쌀 때 비싸고 가치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그걸 당연히 산다 뭐 이런 말이니까 지금 우리는 직원과 직원의 happiness와 생산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클리어리 분명한 것은 it is more important, is important. it 가주어 to 진주어의 for plus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은 단어 쭉 찢어놓고 어순 배열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왜 구문이 있거든요. it 가주어 to 진주어 for plus 목적격이 의미상의 주어. 이게 딱 들어갈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해. 그것이 뭐냐면 자 컴퍼니 회사가 뭔뭣이 뭔뭐가 이렇게 된 거죠. To know 아는 것이 중요해. 회사가 아는 게 중요해. 뭘 알아? What makes the employee satisfied with their job? 자 무엇이 자 그들의 직원을 satisfied 만족하게 with their job 자기의 직장에 만족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만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알아야 돼? 회사가. 그래서 이게 topic sentence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companies would like to enhance employee employment potential. 이게 이제 topic sentence로 지금 만약에 저번에 문성에서 같이 중요한 요지가 되는 문장을 고르고 해석하시오 뭐 이런 문장도 한번 제일 마지막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려질 주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퍼포이트 구멍 내다. 이건 좀 어려운 단어니까 이런 건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And a great contribution, water engineering, fire protection, activity. 전문적인 글이라서 뭐 throw out 시리즈 오브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매뉴얼, 매뉴얼 많이 들어봤죠. 매뉴얼 수동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순서. 답이 2번이니까 BAC. 나는 할 때 항상 BAC 이렇게 해놓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문제는 만약에 다시 보게 될 때에는 여러분 다음 주 그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은 뭐 접속사를 보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대명사를 보고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모의고사보다도 학교 시험으로 변형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순서대로 다 맞춰져가지고 다른 문제로 바뀌니까 공부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접속사 문제로 나오죠. 접속사 문제로. 봅시다. James Prestes was born in England and e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t age 18. 자, 이 사람에 관련된 글인가 봐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태어났고, 몇 살에, 18살에, 영국으로 이사 갔다. 이런 시험 문제를 낼 때 사실 확인 문제 낼 수도 있겠다. 그죠? 윗글의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하고 문제를 내겠죠. One of his first contribution. 자, contribution은 공헌하다 할 때, 공헌. 기여하다 할 때, 기여죠. 그의 첫 번째 공헌. 뭐, to water engineering. water engineering. 물공학?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어떤 공학적인 것들에 이 사람이 한첫 번째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 Invention of Sprinkler System. 자, 이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발명이었죠. 지금은 자 이렇게 PP 형태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죠. Now what is in building for fire season? 자, 불을 막기 위해 건물에서 널리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이게 이 사람이 한첫 번째 공헌이었다. 이제 이거 봅시다. 그 다음에 BAC니까. 자, Francis Design. 이 프란시스가 디자인한 이 디자인은 involved, 포함하고 있었죠. A series of perforated pip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 A series of는 연속된 드라마, 시리즈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연속된 구멍 뚫린 파이프를 포함하는 것이었죠. 뭐, running throughout. throughout은 곳곳이죠. 건물 곳곳에. throughout, 곳곳에. 건물 곳곳에 쭉 뻗어 있는, running, 쭉 뻗어 있는, 이게 이제 구멍 나 있는 파이프를 포함하고 있었죠. It has two defects. 근데 단점이 두 개 있었어요. It had to be turned on manually. 수동으로, 손으로, 수동으로 turn on, 켜져야만 한다는 거 하나. It had only one valve, 그리고 밸브가 하나만 있다는 거. 수동으로 이거 돌려야지 물이 나온다는 거. 지금은 이 센서가 있어서 자동이죠? 결점이 보완됐고요. 그 다음에 밸브가 하나만 있다. 밸브가 여러 개 있겠죠, 지금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밸브가 하나밖에 없고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once가 이게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에요. 일단 the system was activate. 그 시스템이 활동해버리면 by opening the valve, 밸브를 열어서 활동이 되면 water would flow out everywhere. 곳곳에서 물이 flow out 된단 말이죠. 다 쏟아지고. If the building did not burn down. 만약에 이게 이 건물이 불이 나지 않으면, 불이 나면 물이 다 넘쳐오는 게 당연한데, 불이 안 나면 it would suddenly be completely flooded. 완전히 홍수가 나버릴 지경이었다란 말이죠. 간혹가다 조그만 불만 나도 그것만 끄면 되는데 전체가 불이 날 정도면 건물 전체가 물이 쏟아져도 괜찮지만 뭐 이 건물 여러 개 수십 개의 방 중에 딱 한 군데 불 났는데 건물 전체가 물 쏟아져 버리면 밸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난감하죠. 단점이에요. Only some years later. 그런데 단지 몇 년 후가 되자 순서상으로 이런 단점이 있었고 그 단점이 이런 현상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단점이 몇 년 후에는 자 when other engineer 다른 엔지니어가 perfect 완성시켰다. The kind of sprinkler.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를 in use now 요즘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스프링클러 꼭지를 헤드를 완성시켰죠. Did the concept 그리고 이 컨셉 컨셉이 become popular 이러한 컨셉이 대중화되었죠. 이때도 did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원래 the concept became popular only some years later 이렇게 되는 건데 only some years later가 앞으로 나가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니까 became이 did하고 become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도치가 된 거예요. 왜 did가 갑자기 나오는가 이유는 알아놔야 됩니다. They turned automatically. 그들은 자동으로 켜지고 activated only where actually needed.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만 작동이 되어진다. 단점을 전부 다 극복했네요. 나 같으면 automatic. 아까는 수동으로 됐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는 건물 전체에 그냥 밸브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번 열면 다 열렸는데 지금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만 딱 그 장소에서만 only where 그 장소에서만 활성화되어지니까 건물 전체가 아니고 밸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방마다 밸브가 있어서 딱 필요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서만 작동이 되어지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됐네요.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37번. 요거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보세요. 거의 이제 요거까지만 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7번. 요거는 판매하고 마케팅의 차이에 관련된 건데요. 물건을 파는 게 판매고 마케팅은 광고하는 거죠. 그래서 자, revenue란 단어 한번 정리. 이 단어도 지금은 고1 때는 아스테릭스를 붙여주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revenue가 수익이라는 단어로 나온다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irm은 회사, 이게 company하고 똑같은 단어니까요. 하나 정리해서 알아놓으시고요. firm이 형용사로 쓰이면 확고한, 단단한 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desire, 요구, product, 제품, prop, man 할 때 이 매너가 방법이란 뜻이에요. 매너에가 s가 붙으면 예의범절이란 뜻이고 promotion, 프로모션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죠.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그 회사에서 그 신제품을 프로모션하죠. 판매 촉진, 판촉이라고 하죠. current, 현재, benefit, 이롭다, 혜택을 주다. 그러면 이걸 보도록 할게요. 답은 1번이니까 A, C, B의 순서대로 A, C, B 이렇게 갖다 오시면 되고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해 놓으십시오. 봅시다. The difference between selling and marketing. 자,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판매하고 마케팅 사이의 차이. 이게 제목이에요, 제목. 쉽게 나오면 이제 이걸 제목을 하겠죠? 판매하는 것과 마케팅의 차이는 is very simple, 간단하다. selling. 판매는 focus menu, focus on이, 어디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인데,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회사의 욕구죠. to sell product for revenue. revenue는 그 예산이란 말이죠, 예산. 수익에 판매하지 않은 회사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예산 수익, 이거 수익이라고 합시다. 수익을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회사의 욕심, 회사의 욕구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게 판매이다란 말이죠. When a product or service is marketed in proper manner, then real selling is necessary. 이게 맞나? 잠깐만, 3번이니까 BCA 틀렸다. 어찌 좀 이상하더라. 이게 아니고 BCA 이렇게 해야지. 판매란 그런 것이다. Salespeople and other form of promotion are used to create demand for firm's current project. Salesperson은 salesman이죠. 물건을 파는 회사원과 다른 형태의 프로모션, 판촉 형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말이죠. 뭐하기 위해서? 요구를,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for firm's current product, 현재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요구를 만들기 위해서 판매업자와 다른 형태의 프로모션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무슨 런칭 행사를 하기도 하고 프로모션을 하기도 하죠. 이것들이 현재 이 회사가 만들어놓은 물건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려고 판촉 행사를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the need of the seller, 이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요구는 a very strong, 아주 이걸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란 말이죠. 회사의 요구. 그런데 however, 이런 순서 배열은 접속사 문제로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마케팅은요, 자, 판매는 주로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됐는데 판매하는 것과 프로모션이 사용되어지는데 마케팅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need of the customer, 고객의 욕구, 고객의 요구란 말이죠. 아까는 분명한 것은 여기는 아까 selling은요 판매자의 욕구가 강한 것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의 욕구가 마케팅 광고란 말이죠. 더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benefit, 이익을 주죠. The seller as well. 결국에는 이걸 판매하는 사람에도 이익을 준다. 자, 소비자한테 초점을 맞췄지만 잘 팔리면 결국에는 파는 사람도 이익을 보는,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서 갤럭시 뭐 요즘엔 S9인가? 엄청 많이 광고 나오죠? 광고만 전 세계적으로 뭐 몇천억 정도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의, 카메라를 좋아하는 고객의 뭐 욕구에 맞춰가지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마케팅을 하면 나중엔 benefiting the seller as well. 판매자도, 삼성도 이익을 보죠. When a product or service is truly marketed. 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마케팅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잘 되었을 때, the need of customer,
소비자의 욕구가 consider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그 새 신제품 개발 과정의 시작, 바로 the very beginning은 바로 시작, 처음 시작에서부터 소비자의 욕구가 고려되어지고, 그리고 the product service, the mix,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는 것들은 designed to meet the unself need of the consuming public, 그 소비자 대중의 필요,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제품과 서비스가 함께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죠. When a product or service is marketed in proper manner, 그런데 아주 적당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잘 마케팅이 되었을 때 very little selling is necessary. 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다란 말이죠. 판매가 거의 필요 없다. 왜냐하면 the consumer need already exists. 자, 소비자의 욕구가 이미 존재하고 the product or service is merely being produced. 이러한 욕구,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계속해서 생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에는 막 이렇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그 직원들이 막 휴대폰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판매 활동을 하진 않죠. 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미 소비자들이 그걸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이죠. 소비자의 욕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미 제품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 활동은 그닥 필요가 없다. Very little selling is necessary. Very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판매 활동은 거의 없다란 말이죠. 특이한 판매와 마케팅의 차이점이죠. 이건 경제학적인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좀 어려운 지문이 될 거예요. 38번. 38번은 여윳돈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인데요. That 이라고 하는 건 빚, extra money, 여유가 여분의 돈, guarantee는 보장하다, end up은 결국 뭐뭐 끝나고, frustrated는 좌절된, 실망스러운, 이 단어도 종종 나오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uninterrupted 하면은 방해받지 않은 이란 단어도 보이네요. on schedule, 스케줄대로, 예정대로 하는 거고요. 이 글은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빚을 갚을 때에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빚 갚는 데 쓰면 위험하다. 여윳돈, extra money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4번이니까 4번 체크해놓고 들어갑시다. 자, if you apply all your extra money to paying off, pay off는 여기서는 이제 갚다, 빚을 갚다라는 뜻으로 쓰이네요. debt without saving for the things that are guaranteed to happen. 이렇게 되면 그러면 you will feel like you failed when something does happen. 만약 당신이 apply 다 지원하다 뭐 모든 여윳돈을 어디 어디에 apply A to B 하면 A를 B에 다 적용하다란 말이죠. 여기서는 apply application 적용하다라고 합시다. 당신의 여분의 돈을 전부 다 빚 갚는 데 다 써버리면 적용해 버리면 뭐 없이 saving 저축하다 저축 없이 for the thing 어떤 일에 대한 저축 없이 어떤 일? 아, guarantee to happen. 자, happen은 발생하다 란 말이죠. guarantee. guarantee라고 하는 건 원래 포장하다 란 뜻인데요.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하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저축 없이 빚 갚는데 여윳돈을 다 써버리면 당신은 느껴요. 뭐라고? You fail. 실패했다고 느끼죠. 언제 실패했다고 느끼냐면 when something does happen. 이때 does는 강조에 두예요. 진짜로 정말로 라고 하는 어떤 일이 정말로 발생했을 때 망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You will end up going. 자, end up ing 결국 ing 하게 된다. 당신은 결국 going further into debt 더 빚 속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끔 끝나버린다. 그 말은 빚을 더 많이 진다란 말이죠. 자, let's use an example. 자, 예를 또 들어주죠. 항상 이 앞에 예를 들기 전에 앞에 문장이 해석이 어렵고 시험 문제는 항상 요런 데서 나오고 핑크 넣기 문제도 나오고 그러죠. So let's use an example.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Unexpected auto repair bill of $500. 전혀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비 $500. 50만원이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If you don't save for this, 당신이 이것에 대해서 저축을 안 해놓으면
You will end up. 결국 당신은 어떻게 하고 말 것이다. With another debt to pay off. 이것을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이 갚기 위한 또 다른 빚으로, 빚이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You will feel frustrated. 그래서 당신은 frustrated 하게 되겠죠. 좌절하게 될 것이고. You have been working so hard. 그래서 당신은 열심히 일했으며 so hard to pay the things off. 당신이 pay off,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좌절하게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yet 그러나 you had added more debt to your list. 당신의 빚 목록에 더 많은 빚을 추가했을 거라는 데 대해서 좌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빚 갚으려고 열심히 있는 돈은 다 빚 갚았는데, 자동차 고장나니까 또 빚을 또 내야 돼. 아, 진짜 빚 내는 것도 망했고, 돈도 또 내야 되고, 빚을 더 내야 되네. 망했다. failed. 라는 느낌이 feel like죠. 자, 그 다음, 그런데, 반면에, 이 접속사 문제죠. 아까 접속사 하나 있었죠. for example, frustrated, 뭐 이런 거. 이게 없었구나. 반면에, 당신이 이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저축을 해놓으면, pay down your debt a little slower. 그러면서, pay down. 돈을 갚기는 갚는데 your debt is a little slower. 빚은 조금 더 천천히 갚는다란 말이죠. 자동차 수리비는 saving, 저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pay down, 저축하고 그리고 빚은 좀 더 느리게 갚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feel proud, 자랑스럽게 느껴. 뭐 you plan, 당신이 계획했다. 뭐 for the auto repair, 이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이미 내가 계획을 잘 세웠어 라고 하는 데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you have cash to pay, cash, 당신은 pay for it, 그것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돈, 그죠? 자동차 수리비 50만원 이미 따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비해놨어. 그리고 현금도 있어. 빚을 안 내도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될 것이고, and you are still, 그러면서도 paying down your debt,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uninterrupted, unscheduled, 스케줄대로, 전혀 uninterrupted, 이런 단어도 중요하겠죠. 전혀 방해받지 않고, 빚은 계속 갚아간단 말이죠. 갑작스런 일이 생겼음에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현금이 있고, 그러면서도 빚은 계속해서 갚아나가고 있고, 물론 속도는 좀 느리지만. It's frustrating. 좌절이나 실망 대신에, 좌절하거나 실망 대신에, from the, 자, 전혀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비로 인한 좌절 또는 실망, 요거 대신 당신 feel proud. 자, 이런 거 이제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들어갈까 알맞은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 자랑스럽고 아주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한번 봐볼까요? 자, purpose, 심술궂은, dramatic, 극적인, 어떤 안스로파우지스 인류학자, 런천, 뭐, 그, 햄 같은 거에도 런천 미트, 뭐 이런 것도 있죠. 점심에 먹는 햄, 뭐 이렇게 해가지고. light meat, 흰살 고기, 튜나, 참치고요. distinctive, distinct는 분명한이란 뜻이죠. hostess, rattlesnake, 방울뱀, invariably, 어김없이. 원래, variable은 다양한인데, invariable 하니까, 다양하지 않고 딱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어김없이 이란 말이 되죠. 좀 단어가 어렵다. vomit는 웩 토하는 거. throw up이란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digestion은 소화시키고, influence, reverse, 뒤집는 거. disgusting, 혐오스러운. 트리거, 촉발하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반전, reversal, digestive.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소화, 우리가 먹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적인 영향이 우리 소화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뭐냐면 외국 사람들한테 무슨 고기인지 얘기를 안 하고 개고기를 스테이크로 해가지고 맛있게 하고 잘 먹고 존슨 방금 먹은 고기 맛있었어? very good. 근데 그 고기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 개고기야 하면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잘 먹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연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답은 이게 들어갈 곳은 3번인데요. 자, dramatic example. 아주 아주 극적인 예가 있다. 어떤, how culture,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게, culture can influence or virus process. 자, 이게 한 덩어리죠. 이게 한 덩어리.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과정, 소화 과정이 되겠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극적인 예가 제공되어졌다. 누구에서?
인류학자인 클라이드 클러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who spent much of his career in American Southwesting. 자, spend 시간 ing. 자, 이러이란 American Southwest라고 한 단체에서 자기의 직업 대부분의 시기를 연구하는 데 보낸 사람이에요. 뭐 나자보 컬처, 나자보라고 하는 부족, 나자보 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보낸 인류학자예요. 크라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해주죠. Of a non-나자보 woman, 나자보가 아닌 나자보인이 아닌 한 여성, 그가 애리조나에서 알고 있었던 한 여성인데 누구냐면 who took her somewhat, 다소 purpose, 아주 짓궂은 pleasure, 짓궂은 즐거움을 가지는 여성이었어요. 뭐 할 때? In crossing a cultural response to food, 음식에 대한 문화적인 반응을 유발시킬 때. In ing는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좀 편한데. 음식에 대한 문화적인 반응을 자기가 막 만들었을 때, 아주 그런 것, 그랬을 때, 짓궂은 즐거움을 느끼는 나자보 부족 아닌 다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At lunch party, 점심 파티 때, 그녀는 종종 샌드위치를 서빙해줘요. 뭐, filled with, 가득 차있죠. With the light meat, 흰살 고기로 채워져 있는 샌드위치를 다 준단 말이죠. 어떤 흰살 고기냐면 that resemble tuna or chicken. resemble는 닮아있다. 참치나 치킨하고 닮아있다. 하지만 had distinctive taste, 좀 구별되는 별개의 맛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구별된 이란 뜻이죠.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흰색 고기로 채워진 샌드위치를 다 하나씩 나눠줘요. Only after everyone had finished lunch.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됐군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앞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끝마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녀가 여주인이 인폼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부사구가 앞으로 나가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어가지고 우뜻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즘 학교 시험은 이렇게 해놓고는 도치 가르쳐 놓고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문법적으로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 여주인이 알려줘 her guest 이 손님들한테 데티야라고 하는 사실을 뭐, what they had just eaten 이게 이제 주어죠. what은 못 마는 것이에요. 그들이 방금 먹었던 것이 무엇은 neither tuna,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다. 참치 샐러드도 아니고 치킨 샐러드도 아닌 뭐 오히려 rather rattlesnake 샐러드다 방울뱀 샐러드다 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면 here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면 an excellent example of how the biological process of digestion 소화에 대한 생물학적인 과정이 was influenced by culture 문화적인 아이디어에 문화적인 생각에서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탁월한 이해가 나온다는 말이죠. 아까 탁월한 이해가 여기서는 dramatic example인데 여기서는 excellent example로 바뀌었네요. Not only was the process influenced, it was reversed. 자, not only a but also 뭐뿐만 아니라죠. 이 과정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reversed, 아주 역전되어지는 the culturally based idea, 이 문화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생각 뭐냐면 rattlesnake meat, 방울뱀이 is disgusting thing, 아주 to eat, 먹기에 방울뱀이 먹기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about 촉발시키다, 유발시키다. 격렬한 역전현상이죠. normal, 정상적인 소화 과정에 격렬한 역전을 유발시킨다. 토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주어, 이게 동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생각이 소화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걸 한 non-나자보 woman에 대한 예를 연구한 클러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자 intrusion, intrude 원래 이 단어는 명사형이 intrude예요. intrude, intrude 침입하다라는 뜻이죠. 언컨선드. 그러면 컨선은 뭐 걱정하는인데 언컨선은 걱정 안 하는 아니니까 태연한이란 뜻으로 어프로치 되겠다. 요거는
답이 1번이니까요. 이제 요걸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degree, 정도. 정도. tolerance는 tolerant, 인내하다, 참다, 라는 뜻인데 그냥 인내라고 해석합시다. 동물의 인내의 정도죠. 뭐에 대한? for the human disturbance. disturbance는 방해죠. 인간의 방해에 대한 동물의 인내의 정도는 dependent, 또 나왔네.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냐면 frequency, 빈번함에 달려있다. They are exposed to human, 인간에 대한 그들의 노출 빈도수에 달려있다란 말이죠. 뭐, 아,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하는가, 동물들의 인내의 얼마나 잘 참는가는, 얼마나 인간하고 노출이 자주 일어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란 말이네요. 멋지다. 때때로, sometimes. Animals seem unconcerned. 이 단어 중요하겠죠. 동물들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뭔말 때? Even when approached.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they, 아가 생략이 된 건데, 이때 they는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이 접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pproached, PP 형태를 썼죠. 문법적으로 좀 복잡한데요.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 당했을 때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때때로 보여요. Whereas, 반면에, 이건 반면에요, 반면에. 반면, 다른 경우는 they disappear, 사라져버려. 이건 fresh.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When you come inside, 당신이 시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휙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Animal tend to be disturbed. 동물들은 방해받는 경향이 있죠. 뭐에 의해서?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event.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 quick movement, 재빠르게 움직인다거나, loud noise, 뭘까? 시끄러운 소리들이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그죠? 매미를 잡으러 갈 때, 매미를 갈 때,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야지, 팍! 움직이면, quick movement 하거나, 아악! 하면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방해를 받으니까. 도망가죠. 동물들도, that are regularly disturbed by visitor. 방문자들에 의해서, 이게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방해받은 동물이라는 뜻이죠. regularly disturbed.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방해를 받아본 동물들은 I'm more likely to tolerate. 이 부분 tolerate 별표죠. 더잘 참는 경향이 있어요. 요 introduction 당신의 침입을 잘 인내하는 게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than those 동물들보다 than have had little previous contact with human. 자,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부정어라고 했죠.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전에 contact, 이전에 접촉이 거의 없었던 those, 동물들이죠. 이때 이 those는 animals를 받는 거예요. 이게 animal이에요. 이전에 인간과 접촉이 전혀 없었던, 거의 없었던 동물들보다, 자주 방해받았던 동물들이, 침입을 더잘 참는 경향이 있죠. 또 예를 들어주죠. Yellowstone National Park 국립공원에 예를 들면, elk that live close to town, Mammoth Hot Springs. 자, 이러이러한 지역 근처에 살고 있는 엘크는 do not flee, 도망을 안 가요. cross country skier, cross country라는 스키 타는 사람이 get within 50 feet, 50 feet, 50 feet면 뭐한 10m, 15m 정도까지 스키를 타고 가도 엘크가 바로 옆에인데도 가만히 있죠. in more recent part of the park however, 자, 그런데 더 멀리 떨어진 인간하고 교류가 별로 없던 지역의 엘크는 take flight, 도망가요. When skier are as much as quarter a mile, 4분의 1마일이죠. 4분의 1마일. 4분의 1마일이면 1.5km 잡고 4, 4, 16 하니까 400m. 400m만큼, 짜 멀리 정도만큼 떨어져 있을 때에도 도망을 가더라. 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얼마만큼 노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라고 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3월달 걸 우리가 내용을 한번 쭉 풀어보긴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뒤에 문제가 있을 때, 저번에 50몇 쪽까지가 숙제였는데, 76쪽까지 풀어오는 거, 실 숙제입니다. 76쪽까지.